개인 투자자들이 가정을 지켜드리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코기는 TV입니다. 여러분들, 이 IS 이커머스 제가 위험하다라고 최근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IS 이커머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거,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말라고 꼭 알고리즘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 IS 이커머스는 이 국보와 유권 파트너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출액 자체가 거의 없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적자 회사가 커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적자 부분이 엄청나게 커지고 당연히 영업이익률과 여러 가지 부분이 좋진 않다. 뭐 물론 요 부분이 조금 버틸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국보와 유콘 파트너스 지금 상당히 세력 지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있죠. 여기 IS 이커머스가 여기 있고 국보는 이미 거래 정지를 당해 있는 상황이다. 국보가 가지고 있었던 DA 테크놀로지도 거래 정지가 당했었고요. 위에 연관되어 있는 더 E&M 요 회사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KH, KH 필록스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거래 정지 당한 이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3부토건 DYD도 여기에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얘들 역시도 뭐 자유로울 순 없겠죠. Encam 역시도 뭐 엉망인 그런 상황인 거다. IS 이커머스 50억 규모 스타코링크 CV를 취득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렇게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다른 회사에다가 이렇게 전환사채를 갖다 취득을 하냐? 아니,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서 너무 열심히 해도 지금 못할 판인데 다른 데다가 돈을 쓴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스타코링크가 갑자기 60억 규모의 유콘 파트너스 주식을 양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스타코링크 사명을 변경했죠. 룽투코리아에서 이름을 변경한 스타코링크 역시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스타코링크가 지금 진행이 된 거는 IS 이커머스. 얘들이 회사채에 50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기간이 지났을 때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코링크는 지금 60억 규모의 주식을 갖다 양수를 했죠. 그럼 이 회사 자체가 거래가 되지 않고 어떠한 특정 뭐그 재평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60억은 매몰 비용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거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하고 있었던 회사가 KRM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를 고소했던 회사, 고소해서 제가 지금 조사도 받고 왔는데, 조사 아주 성실하게 잘 받고 왔으니까, 결과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여기 있는 KRM이 제모피아라는 이런 회사와 함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제모피아에는 현금을 투여하고, 제모피아는 KRM의 전환사채를 샀더라. 그러면서 전환사채를 저가에 전환을 해서 차익을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 영상이나 그다음에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영상 역시 공익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기업을 갖다가 깔 이유가 없죠, 그죠? 못하는 기업을 갖다가 욕을 먹으면서 까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정신 차리셔가지고 가족들과 소중한 꿈을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땀 흘린 돈이잖아요. 피땀 흘린 돈인데 이런 세력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럼 안 되고요. 자, 과거에 유콘 파트너스의 행적을 좀 보니까 파맵신을 들어갔어요. 파맵신 이거 지금 최근에 거래 정지 당했죠. 타이어 뱅크가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거래 정지가 당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 뭐 그러면 유콘 파트너스 당연히 이 IS 이커머스에 들어갈 만한 회사이고 IS 이커머스도 훗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맵신이 그를 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파맵신 창업주 지분 되찾지 못한 채 대량 반대매매가 나왔다. 그 정도로 회사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회사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H&B 디자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최대주주 지분 넘긴 김 씨는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신모 씨가 대표로 있는 유콘 파트너스에게 자신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갖다가 이렇게 처분을 했다. 전환사채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구리구리한 기업에 여기 유콘 파트너스가 또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 유콘 파트너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최대주주가 김대봉 석영홀딩스 대표이사 그리고 신현욱 파워리퍼블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영홀딩스 파워리퍼블릭 요걸 한번 봤더니 자 강력 매수 문자폭탄 세원 ENC 경영정상화 산넘어산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한달뒤 3자 배정 대상자는 제마홀딩스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석영홀딩스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세원 ENC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EM 플러스 기타 등등에서 리튬 테마에 갑자기 나왔던 인물들이 여기서 튀어나왔다. 그래서 세력주에 넣었더니 이 회사 역시도 이렇게 쏙 나오더라. 자, 그리고 골든 센츄리. 이것도 세력주도 있는 종목이죠. 골든 센츄리에서 이렇게 김대봉 씨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공시가 있는 거고요. 파워리퍼블릭. 네오팩트에 무선 충전 솔루션 공급을 한다. 자기 공진 기술을 적용을 했다. 네오팩트 요거 조경수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거래 중단, 크로바 하이텍 뒤에 가려진 작전 세력 사기 행각 논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무자본 M&A로 되어 있는데, 자기 공진 방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게 그거겠죠. 그죠? 요기 역시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파워 리퍼블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지도 한번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석영홀딩스, 파워 리퍼블릭이 유콘 파트너스를 갖다 이렇게 그 지배를 하고 있었고, 유콘 파트너스는 국보, 화면신 요거 두 개, 거래정지 상, 시킨 상태, 그 다음에 IS 이커머스, 그 다음 스타코 링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를 교묘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파워 리퍼블릭은 과거에 요 네오팩트와 웰킵스 하이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HMB 디자인 이런 식으로도 여기 진행이 되고, 골든 센츄리 역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네오팩트 요거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오팩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스트게이트 조경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경숙 라인에서 이스트게이트 요렇게 있고, 오, KRM 최근에 요렇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어떤 겁니까? 상장회사는 전환사채를 갖다가 투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 돌려줄 의무가 있고요. 상장회사의 현금은 다른 회사에게 투자로 들어갔다. 나중에 잘못돼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게 여기 KRM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여기 그 세력제도를 넣어놓은 거 제가 깜빡했네요. 어쨌든 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는 2022년에 알파홀딩스 소속의 임원이 만든 법인 회사로서 23년에 비전 60이라는 로봇 테마를 타기 전쯤에 바로 여기 유튜버 냉철에게 넘겨준 그런 회사입니다. 뭐다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제도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하겠다는 로봇에 대한 매출은 전혀 없고요. 부동산만 계속 사고 뭐 신규 사업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주주들에게 통하겠습니까? 구독자 돈이 1,400억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인 건 맞는데 그만큼 신의 성실에 대한 배반을 했다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더 E&M 아까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더 E&M 통해 가지고 이렇게 HMB 디자인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베셀 국보 뭐 IS 이커머스 스타코링크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더라. 그래서 세력제도 제가 제발 제발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제가 예쁘게 여러분들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돈 벌면 좋지만 제돈 벌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피해를 절대 드리지 않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 자는 시간에 제가 이거 붙잡고 이거 만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노고와 그다음에 이런 세력들에게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그다음 알고리즘이 퍼져서 세력들이 어떠한 일을 꾸미는 걸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은 다른 데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이면 돈도 들이지 않고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한 달에 15만 원, 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자금이 많아봤자 뭐한 5억 이렇게 될 텐데 5억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4억이 사라진 거예요. 남아있는 20년 여생을 갖다가 1억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은퇴가 은퇴가 아니에요. 바로 그냥 가는 거라고요.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꾸준히 보지 않고 아무거나 귀동냥으로 비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삶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스타코링크. 아, 스타코링크 역시도 이게 지금, 이게 종목입니까, 이게?
12,000원 갔다 여기도 10,000원이 빠졌네, 그죠? 와, 특이하네. 근데 뒤로도 돌려보면은, 야, 이게 진짜 엄청 높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사시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최대 주가가 22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이 됐다. 단 20년 동안. 그럼 이거 20년 동안 회사 생활 한게 아니라, 그냥 간간이 버티면서 주가 차익이나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런 쓰레기 종목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또한 가지 더 종목을 보자라고 하면은 HMB 디자인 봅시다. HMB 디자인이 퀀텀원으로 바꿨죠. 자, 퀀텀원 역시도 보시면은 지금 1045원. 야, 뒤로 돌려보면 이까지 있었던 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기도 일자 빠졌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엮여있는 것들. 유유상종이라고 있습니다. 유유상종. 유유상종인데, 아니. 도대체 얘가 이렇게 나쁘면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당연히 나쁘겠죠. 근데 알면서 이거 사는 거 진짜 멍청이들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똥멍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똥멍청이가 아닌 한 가장의 한 일원이고, 그다음에 한 가정의 소중한 가장입니다. 힘들게 버신 돈 이런 데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라도 나는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번 온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무조건 바뀔 거예요. 지금 이미 바뀌는 분들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쓴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비용들, 두개다 해도 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런 종목 여기서 사서 이렇게 하면은 5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5천만 원 날리는 것도 일도 아니죠. 근데 요 50만 원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500 이상의 가치는 뽑아가실 수 있다는 것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있는 번호나 아니면은 지금 뜨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진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세력주 사지 마세요. 세력주 사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끝났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 사진 핸드폰에다가 배경화면 해놓고요. 이런 종목 사고 싶을 때마다 배경화면 보세요. 배경화면 보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단타를 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쓴 겁니다. 아셨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